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네, 돌아왔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네, 렌즈들 몇 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캐논 예전에 번들 렌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렌즈들인데, 자, 형광 계열이고 얘는 조금 비싼 거고요. 뭐 비싸다기에도 좀 뭐한데, 자 봅시다. 자, 얼마 전 제가 보여드렸던 STM 렌즈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캐논의 크롭바디형이죠. EF-S 렌즈죠. 열어보시면 여기 고무링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달려있어요, 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풀프레임 카메라에 이거가 걸려가지고 안 꽂히게 되어 있는 일종의 안정장치라 그래야 되나? 뭐 그냥 캐논의 금나누기 같은 건데, 네, 일단 마운트 부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것들은 캐논의 그 EF-S 렌즈고요. 일단 여기 이 녀석, 이제 캐논의 뭐냐 줌렌즈 삼형제, 줌렌즈 트리니티 삼위일체 렌즈라고 할 수 있는 렌즈들인데, 일단 기본 번들 렌즈가 아니고 번들 중에도 얘는 좀 거리가 좀 135, 55mm까지가 18에 55mm가 번들 렌즈인데, 얘는 이제 조금 좋은 번들 렌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기본 번들, 그리고 광각 렌즈, 그리고 여긴 망원 렌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열어볼게요. 쭉쭉. 자, 이렇게 보시면 보이나요 좀?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어딥니까? 자, 10-18 STM 렌즈. 여기는 원래 18에 55mm가 기본인데, 이제 135mm로 약간 좀 광범위한, 예, 표준 줌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얘는 5에 250, 예,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크롭바디의 이제 세 가지, 그렇죠, 4가지가 아니고 3가지, 예, 예, 크롭바디의 세 가지 뭐라 그럴까, 기본 줌 렌즈들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줌 렌즈. 크롭바디에서는 거의 이게 쓸 수 있는 가장 싸면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렌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TM 렌즈가 스태핑 모터가 적용이 돼서 동영상 찍을 때 소음이 적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이 지원되는 바디들이 나오면서 스태핑 모터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죠. 기본 렌즈들이. 지금 현재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1호에 252, IS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뭐 버전이 많아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STM 모터가 적용된 게 최후 버전이고, 특히나 이 녀석은 MF 모드로, 만약에 예, MF 모드로 바꿨을 때 앞에 이게 전자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초점이 조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될 수 있는데, 수동 렌즈처럼 이제 캐논 렌즈를 다른 바디에 물렸을 때 앞에 MF 렌즈들은 적용이 MF로 초점 조정하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른 이제 이종 교배를 만약에 했을 때 이걸로 초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종 교배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STM류의 전자식 이제 초점 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동으로 바꿔도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다른 이제 이종 교배용으로는 다른 캐논 렌즈가 아닌 다른 접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냥 못 쓴다고 봐야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딱 봐도 여기 그냥 캐논이고 여기 금색 캐논 글자가 여기 박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금 비싼 번들이죠. 네, 번들이긴 한데, 자, 이 렌즈가 아주 괜찮아요. 일단 예, 자,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중고로 10만원대, 얘도 중고로 거의 10만원 후반, 얘도 거의 중고로 10만원 후반대에 거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캐논 크롭바디, 특히나 미러리스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어댑터를 쓰면 되니까. 이것들의 용도는 뭐 그냥 전부 모든 영역을 광각, 일반 줌, 그리고 이제 망원에서 거의 초망원까지 가능한 250에 크롭 하면 이제 120 플러스니까 375mm 이상 거리를 땡길 수 있기 때문에 크롭에서 이 렌즈가 이 렌즈가 가지는 그러니까 영역은 굉장히 큰 겁니다. 250이니까 거의 70mm에서 300, 그렇죠? 80mm에서 375mm에 가까운, 그러니까 크롭에서 이 망원 렌즈는 대단히 줌이 많이 되는 렌즈죠. 되게 쓸모있게 잘 썼습니다. 크기도 뭐 훌륭하고, 다만 보시다시피 아까 여기 금테를 안 두른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마운트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 같은 렌즈죠. 덕분에 또 장난감 같기 때문에 덕분에
예,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게큰 장점이 될수 있고, 이 녀석은 그래도 조금 무게가 좀 나가는 느낌인데, 보시다시피 금속 마운트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금속 마운트로 되어 있고, 여기만 이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안전장치라기보다는 캐논의 끝나누기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난감처럼 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소음이 적기 때문에 동영상용으로도 좋고, 특히나 이게 스텝핑 모터가 들어간 녀석들이 거의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캐논 뭐 DSLR 끝물이지만은, 네. 스텝 모터가 들어간 녀석들이 캐논 EFS 렌즈든지 다, 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뉴얼 되면서 뭔가 조금 광학식으로든지 뭐든지 조금은 나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본 옛날 구형 렌즈들보다 성능도 좋고, 이제, 초점 속도도, 아이고, 초점 속도도 좀 적당히 좋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추천할 수 있는 렌즈죠. 20만 원대 이 정도 광각 10에서 18mm면 1635, 16, 한30 정도 되겠죠? 1537, 예, 1527이구나.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여튼 영역대도 훌륭하면서 가격도 싸고, 그리고 속도도 빠른 데다가 동영상 찍을 때 모터 소리도 적게 잡히는 특성이 있죠. 이 녀석은 활용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예도도 꽤나 좋아가지고 전 영역에서 꽤나 쨍하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의 그냥 다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광각에서 망원 영역까지 다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길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흘러내림 이런 것 때문에 락 버튼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더 엉뚱하게도 이 녀석은 더 많이 튀어나오는데도 락 버튼이 또 없어요. 얘는 특이하게 락 버튼이 없어요. 이제 렌즈가 좀 가벼워서 그런가 봅니다. 역학적으로, 역학이 아니고 이제 광학적으로 여기에 뭔가 렌즈 개수나 이런 게 들어서 좀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을 때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새 거라 그런 일도 없네요. 흘러내림이 없네요, 얘는.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데 뭐 팔려가지고 보내는 김에, 네, 내일 모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냥 설명도 좀 해봅니다. 이세 가지들을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 M50이나 M6, 뭐 이런 M100 이런 애들 쓰시는 분들도 이거 사가지고 컨버터 꽂아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이 영역대가 되게 좋아요. 특히 이 렌즈는 뭐 활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이 렌즈를 제가 또 설명하지만 이 렌즈를 써본 사람 중에 이 렌즈 욕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도 이거 잠깐 써봤는데. 이게 거의 L렌즈까지는 아니어도 훌륭합니다. 네. 아, 이거 참, 여기 1mm짜리 빨간색 테이프를 제가 구입을 해놨는데, 여기 빨간 띠 한번 둘러주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팔려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애들만 빨간 띠를 둘러주고, 주려고 합니다. 예. 네. 일단, 예, 이세 가지 렌즈들을 어느 정도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냥 결론은 좋다. 무조건 사시라. 무조건 사라. 그냥 언제 써도 다쓸수 있는 렌즈고, 특히나 이거의 활용성은 훌륭하고, 다 필요 없이 이 녀석만 써도 대단히 괜찮지만은, 특히나 이 녀석 망원은, 이게 망원 렌즈가 이 정도 영역에서는 이 무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가벼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자면, 일단 싸다. 그리고 리뉴얼된 렌즈이기 때문에, 크롭 바디에서는 이거를 뭐 대신할 렌즈, 좋은 렌즈, L렌즈가 있지만, 무게 대비, 가격 대비, 무게, 가격, 이두 가지에서 다른 어떤 렌즈도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 안 해요. 10만 원대, 10만 원대, 10만 원대, 끝. 그냥 다 사야 됩니다. 그냥 20만 원 안으로 중고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서 쓰시라. 예. 이거는 없으면 서운하고, 이거 쓰다 보면 광각 찍고 싶을 때꼭 생기거든요. 없으면 서운해요. 없으면 서운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훌륭히 이것저것 다 찍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안 쓰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녀석은 겁나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 한 구석에 넣어놔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얘도 말이 망원이지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냥 다 쓰시라. 예. 무조건 사도 됩니다.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망원 자체의 조리개 값이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꽤나 뭐 4에서 5.6으로 그렇게 밝지 않은데, 그래도 망원이고 I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하고, 거기다가 크기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망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래서 활용성도 훨씬 더 높다. 이게
망원을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손목에. 근데 이거는 그럴 녀석이 아니다.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네. 하여튼 모두 추천합니다. 카메라 뭐 미러리스든지 아니면 EF 렌즈, 그러니까 크롭바디들을 쓰시든지 간에 이 녀석은 그냥 제로 순위입니다. STM 모터를, 스태핑 모터를 달고 있는 녀석은 거의 최후형이기 때문에 다 성능이 괜찮습니다, 전부 다. 예. 아, STM 모터 그 써보고 싶어가지고 착착 모아봤는데 이거는 거의 본전 뽑았고요, 얘도 잠깐 써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얘는 솔직히 화질이나 이런 건좀 떨어지긴 한데 초광각 영역을 쓸수 있다는 거, 이 값에 초광각 렌즈들이 대부분 다 비싼데 이 값에 이거 못 구하거든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크롭에서 싼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가 축복이라서, 크롭의 축복은 조리개 2.8의 표준 줌 렌즈가 아니고 스테빌라이저 달려있는 그 녀석이 아니고, 크롭의 축복은 제 생각에는 이거 같습니다. 이거가 겁나 싸고 초광각 영역에다가 거기다 줌까지 되고 동영상 찍을 때도 괜찮고, 거기다 겁나 쌉니다. 겁나 쌉니다. 초광각 렌즈 겁나 비싼데 원래. 네. 망원 대비해서 훨씬 더 비싼데. 네, 여기까지 그냥 칭찬에 칭찬에 칭찬인데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그냥 사서 쓰시라. 이상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